태엽니다. 오늘은 달리기 스크립트를 가져왔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 스태미너 줄어드는 거 봐도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밑에 영상 링크를 보고 마이 모드 그걸 받아온 다음에 마이 모델로 가서 달리기를 꺼내가지고 이걸 스탠 요 놈을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실험 모드,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 모드를 끈 상태에서밖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프리즌 라이프 같은 게임들이 달리기를 그냥 무한으로 설정해 놓고, 또 블러드 페스트 같은 게임이 이게 달리기 스태미너 바를 그냥 없애버린 이유를 이제 알것 같아요. 왜 이걸 안 넣었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 봐라. 이거 달리기 기능이랑 이게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 모드가 이게 완벽하게 로블록스가 구현해 놓은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킹 방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 그냥 해킹 당하든 말든 어차피 해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막상 당하면 좀아 몰라 그냥 안 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고요. 로블록스랑 다른 게임 개발자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창의력으로 이걸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느나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그냥 익스페리먼트로 끄고 하면 되죠. 아니 그냥 키고 하면 되죠. 그냥 키고 하면 되죠. 네. 주석을 설명은 모두 주석으로 달아놨고 여러분들은 그냥 최대 체력이랑 예그 뭐냐 이거 달리기 속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